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고 실용음악과의 전임교사 김용찬, 전임교사 김다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죠? 우리 실용음악과 입시 관련 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 입시 팁이요? 네. 진짜 대박이네. 이번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입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본 질문 중에는 우리 실용음악과의 입시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저희 실용음악과의 경쟁률은 어떤가요, 선생님? 네, 아시다시피 실용음악과 인기는 매년 식지 않는데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안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쵸. 악기 전공보다 보컬 전공을 지원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경쟁률보다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 또한 본인의 가능성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가진 꿈과 열정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면은 어벤져스만큼 든든한 저희 선생님들이 음악의 잠재력과 실력을 꼭 향상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보컬 전공, 악기 전공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용음악과는 크게 보컬 전공과 악기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악기 전공에서는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이렇게 전공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컬 전공, 악기 전공 절반씩 뽑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80명 입학 정원에 약 60% 정도는 보컬 전공으로, 약 40% 정도는 악기 전공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돼요?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실용음악과에서는 모든 전공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실력보다는 지원자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보컬 전공의 경우에는 2분 이내에 자유곡 한 곡과 1분 이내에 특기 한 개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곡이라고 하니 더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자유곡이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응시자 본인의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웹 굉장히 핫하잖아요. 웹 전공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조금 전 말씀하신 전공에는 웹 전공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웹 전공도 선발을 하나요? 네, 랩 전공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랩 전공 역시 보컬 전공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컬 전공과 마찬가지로 자유곡 한 곡과 특기 한 개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랩이 아닌 노래를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으니 노래도 준비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반주는 꼭 본인이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컴퓨터에 공 CD를 넣으신 후 MR에 담으셔서 오디오용으로 구워오시면 됩니다. 또한 CD의 이상이나 CD를 잘못 구워 반주가 갑자기 안 나올 경우가 있을 때 무반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무반주로 시험을 봐도 시험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기타, 피아노를 사용해서 자가 반주를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노래만 잘하면 되나요? 더 준비할 건 없을까요, 혹시? 노래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기도 하나 꼭 준비해 오셔야 해요. 특기는 노래를 뺀 연기, 댄스, 악기 연주, 개인기 등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특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특기를 하지 않으면 배정된 점수를 받을 수 없으니 무엇이든 꼭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컬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심사위원 판단 아래 추가적인 곡과 질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의 꿈과 열정을 꼭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보컬 전공에 대한 질문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보컬만큼이나 악기 전공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그럼 악기 전공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네, 악기 전공은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전공으로 나누어지고 자유곡 연주 80점, 악보 초견 연주 20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곡? 또 자유곡이네요. 그러면 악기 자유곡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유곡은 자신이 가장 잘 연주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곡을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아니스트 이르마 있잖아요. 네. 그분처럼 되게 유명한 곡을 연주하면 더 유리하겠네요. No. 아닙니다. 꼭 유명한 연주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 연주할 수 있는 곡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악보 초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악보 초견은 어떻게 하나요? 악보를 보지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아, 네.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악보를 연주하셔야 하는데요. 악보를 읽을 줄 아는 것은 음악의 기초이기 때문에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지원자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어려운 코드나 멜로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악기는 본인이 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학교에 악기가 있나요? 네, 드럼과 피아노는 실기고사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베이스 지원자분들은 개인 악기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컬 전공과 마찬가지로 악기 전공자 역시 심사위원 판단 아래 추가적인 곡, 리듬 연주, 솔로 연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악기 전공 역시 상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 정도면 악기 전공에 대한 질문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혹시 우리 과에 이렇게 입학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이 정말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자의 가능성과 꿈을 향한 열정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합격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도 합격된 적이 많았거든요. 스스로의 꿈을 믿고 가능성을 시험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해주실 말씀은 없으실까요? 네, 우리 실용음악과는 실기고사 100%로 음악을 좋아하는 전 세계, 전국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네, 우리 실용음악과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꿈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을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학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꼭 한림인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